서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동기들끼리 친해지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. 학교 처음 왔는데 막 친해지고 싶으니까 막 수업이 끝나고 저희끼리 화상 채팅을 하면서 막 이야기도 하고 뭐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막 마피아 게임 같은 거를 어머나? 저희끼리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막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영상 화상 네, 화상 채팅으로 새내기들이 네, 막 채팅으로도 하고 화상을 얼굴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찾아봤죠. 뭐 저녁을 먹게 되면은 밖에 나와서 이제 못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 서로 뭐 먹는지 공유하면서 요즘 먹방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그런 거 서로 하면서 하고 비대면으로도 좀 추억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. 참 모두가 힘들게 보낸 한 해였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?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. 입학 전에 이제 방을 구해놓고 이제 다 방에 대한 월세를 냈는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계속 어떻게 말하면 날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제일 큰 게 일단 등록금이잖아요. 또 등록금이 한 학기당 36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데 이게 환불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. 아 이거 좀 안타깝네요. 예 이제 여러 가지 그 막 희망찬 마음을 갖고 대학에 정말 말 그대로 새내기 신입생이 됐는데 1년을 그냥 이렇게 통째로 보내고 이제 2학년이 되는 거예요. 아, 저희가 벌써 헛내기가 됐습니다. 한 게 없는데 한 거 없이 헛내기 됐네. 네. 제가 사이버대학교에 왔나 싶기도 하고요. 아 그게 아니고 네. 심지어 저희가 별명이 생겼어요. 별명이 뭐냐면 미개봉 중고라고. 네. 어머나. 저희가 이제 신입생인데 신입생 아닌 그런 상황이어서 미개봉 중고라는 별명이 좀 붙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네.